동대문구가 맞춤형 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 구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급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급여 탈락이 결정된 경우, 1차적으로 서울형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긴급 지원, 돌봄 SOS 지원, 차상위 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1차 검토 후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후에는 각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